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이지윤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는 카페인이 커그니티브 펑션과 슬립 퀄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의 뇌파로 그래프 스테레오틱 분석을 수행하여 카페인의 섭취 여부에 따른 펑셔널 커넥티비티 변화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는 4.996이고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큐2에 위치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총 21명이고 실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험자들은 실험하기 24시간 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 혹은 정신적 활성 물질이나 약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을 지시를 받았고, 실험 당일 날에 레스팅 상태로 20분 그리고 10분간의 뉴로코그니티브 펑션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커피를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30분 정도 쉰 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했었던 태스크를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EEG 데이터 레코딩을 위해서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기반한 32채널이 피험자에게 부착되었다고 하고, 샘플링 레이트는 200Hz, 밴드패스 필터는 0.1에서 70Hz로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피험자에게 제공된 커피는 160ml짜리 캔커피인 레스비로 통일하였다고 하고, 레스비 한 캔에는 67mg의 카페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 중에 20분의 레스팅 구간 이후에 진행한 뉴로코그니티브 펑션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수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지 기능 및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검사인 MMSE랑 숫자를 차례대로 외우는 경우랑 거꾸로 외우게 하는 경우인 디지트 스팬 포워드 백워드 테스트, 그리고 타겟이 나타나면 탭핑을 하게 하는 타겟 디텍션 테스트, 그리고 번호와 알파벳을 교대로 선을 그려서 연결하게 하는 기호 읽기 검사 테스트, 그리고 두 가지의 기억력 테스트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전 후의 그래프 세리어틱 분석을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의 레스팅 스테이트 구간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비연속적인 2초짜리 에폭 10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에폭 하였다는 건지 좀 자세히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PPT에 이렇게 적어 놓은 해당 문장을 제외하고 에폭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레퍼런스가 존재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채널은 19가지 채널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리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5가지 밴드별 그래프 세리어틱 분석과 코히런스, 그리고 페이지 레그 인덱스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전후에 대한 해당 지표들에 대한 통계 분석은 페어드 티 테스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뉴로코그니티브 테스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숫자를 차례대로 그리고 거꾸로 외우는 디지트 스팬 테스트에서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커피를 마신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기호 읽기 검사인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커피를 마신 후에 테스트 진행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를 마시기 전과 커피를 마신 후에 주파수 밴드별 코히어런스를 나타낸 피규어 결과입니다. 코히어런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의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해당 지표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사이이고,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값이 0이라면 두 신호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코히어런스 결과를 보시면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커피를 마신 이후의 델타 그리고 감마 밴드의 코히어런스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코히어런스의 값의 증가가 어떤 브레인 리전에서 주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또 따로 표현된 피규어입니다. 역시 앞전의 결과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 델타와 감마 밴드의 코히어런스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페리에토 및 센트럴 영역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은 코히어런스 값을 스몰 월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인데,
스몰월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등장하는 이론이고,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가 거대하더라도 일부의 특정 노드에 의해서 전체가 서로 가깝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히런스 값이 가장 많이 증가한 10가지의 경우만 표현한 그림을 살펴보면, 거리가 먼 노드 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커피를 섭취한 후에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의 페이지 레그 인덱스를 조금 전에 스몰월드 네트워크처럼 표현한 결과입니다. 페이지 레그 인덱스는 두 신호 간의 위상 동기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고, 해당 지표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고, 1에 가까울수록 두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지 레그 인덱스는 코히런스 결과랑은 다르게 델타와 감마 밴드뿐만 아니라 알파 밴드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에 대해서 도출된 코히런스와 페이지 레그 인덱스 중에서 이제 가장 값이 크게 증가한 10가지 채널을 각각 뽑아서 주파수 밴드별로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고 하고, 해당 결과가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브레인 위전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따로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겹치는 채널이나 브레인 위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 없어서 밴드별로 겹치는 채널을 이렇게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밴드별로 공통적으로 겹치는 채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델타는 10개의 채널 중에서 코히런스랑 PLI 채널 중에서 겹치는 게 6개, 세타는 5개, 알파는 7개, 베타는 5개, 감마는 5개 정도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이렇게 밴드별로 모두 겹치는 채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으나, 아쉽게 다섯 가지 밴드 모두 공통으로 뽑히는 채널은 없었고, 감마를 제외한 나머지 밴드에서 P8 채널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에 대해서 다양한 그래프 지표들로 분석을 시도했을 때, 마시기 전후 대비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밴드가 델타인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논문 결과를 통해서 커피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이랑 그리고 이전 개념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커피의 유익한 효과가 우리의 뇌 네트워크를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뉴로코그니티브 펑션 테스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10분 안에 다 진행을 할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그래프 및 코히런스 분석을 위해서 레스팅 데이터를 에폭했다고 한 부분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였고, 그리고 에폭을 선정할 때 사용했다는 프로토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레퍼런스나 근거가 따로 언급된 바가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량과 측정한 수면 뇌파 간의 양방향 연관성을 살펴보고, 수면에 대한 질이 카페인 섭취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임팩트 팩터는 4.324이고,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큐2에 해당합니다. 해당 실험은 9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고, 7일간 피험자의 자택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험자는 7일 동안 매일 아침, 오후, 저녁 동안에 섭취한 카페인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피험자가 자는 동안에 수면 뇌파 측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EEG 디바이스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측정된 수면 뇌파에 대한 스코어링은 해당 EEG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토탈 슬립 타임, 그러니까 총 수면 시간, 그리고 슬립 온셋 레이턴시, 잠을 자려고 시작한 시점부터 잠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슬립 에피션시, 수면 효율, 그리고 웨이크 애프터 슬립 온셋, 잠이 든 이후에 깬 시간,
그리고 수면 단계별 소유 시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피험자로부터 기록된 카페인 섭취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 그리고 아침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 오후에 카페인을 마신 그룹,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 그리고 저녁에 카페인을 좀 많이 마신 그룹으로 총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TST, SOL, 그리고 SE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카페인을 마시지 않은 그룹과 저녁에 카페인을 많이 마신 그룹, 그리고 아침, 오후쯤 카페인을 마신 그룹이랑 저녁에 카페인을 많이 마신 그룹에서 수면 효율이랑 특히 잠을 자려고 시도한 그 시간에 대한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상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을 때, 저녁에 카페인을 많이 마신 그룹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렘 수면 시간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렘 수면 시간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적은 것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렘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기억 저장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기억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치매의 위험 또한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카페인 섭취가 청소년기의 슬립 듀레이션, 레이턴시, 에피션시, 그리고 렘 구간의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오후와 저녁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이 청소년 대상이기는 했지만 사실 어른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저녁에 늦게 커피를 먹고 싶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집중력도 향상되고 순간적인 코그니티브 펑션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에 조금 자제하면서 잘 조절해서 커피를 도움이 되게 섭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